자, 지현이는 복화 1회 23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 복화도 2로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이제 드디어 진짜 초등 영어 회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네. 시대면 미리 좀 봤나봐요? 그냥 본 건데. 네, 그냥 구경 좀 했나봐요? 자, 보겠습니다. 뭐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쉬울 것 같고, 어떤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die, die. 쓰기. die, 오케이. I가 뭐 되고 있다? i, I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die. 다음 계속해서 try, try. t, i, g, T, I. GHT. 그럼 아까 발음이 틀린 것 같은데요? 타이트 아닌데? 그래, 아닙니까? 트라이. Try예요? Try입니까? 네. 이렇게 쓰고 소리는 트라이. Try야? 안만 아닌데? 봐도 얼 소리를 날 녀석이 없는데 이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거야? 어? 타이트. 오케이. 이거 뭐였어요? 라이트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운 적 있어요? 아이 그래서 이게 뭐였어요? 하이 맞습니까? 그럼 이거 무슨 소리겠어?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 하이. 하이 그다음에 여기서 라이 lie. S I E. Okay. Lie. Lie. lie는 눕다란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들어가서 눕다란 뜻으로 쓰였는지 거짓말하다란 뜻으로 쓰였는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쉬운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 I lie on the sofa.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소파 위에 눕다. 그렇죠. 나는 소파 위에 거짓말한다는 말이겠죠. 이럴 때 뜻은 어쩔 수 없이 눕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 She. 한번 읽어볼까? Don't lie to me. 이건 무슨 뜻일까? Lie to me. 나는 거짓말을 안 해. 그거는 난 거짓말 안 한다. I don't lie. 오케이. 이건 뭘까? I don't lie to me. 거짓말 하지 마라. 나에게.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Don't lie to me. 나한테 눕지 마라는 아니겠죠. 계속해서 드라이. dry. D. R, Y. Okay. 그래서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한번 복습해볼까요? I, E, 짤막. I, E 짤막 중에서 I. I.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고 Lie. 다 합쳐서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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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Okay. Night. 쓰기. N, I, G, H, T. Okay. 또얘 나왔네요 이번에. 얘가 무슨 소리 낸다? I. 오케이. 자, 이제 단어의 뜻이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단어의 뜻은 종류가 있는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시라고 했었더라?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다, 먹다, 공부하다, 달리다, 앉다, 서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하다시라 하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시가 있다고 했었더라? 이름씨. 그렇죠. 이름 시가 있어요. 이름씨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자, 근데 특징은 뭐나 뭐의 대답이라 했습니까?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이름씨. 이름씨라고 한다. 너 누구야? 이지연이요. 이거 무엇이니? 마이크요. 이지연, 마이크. 됐습니까? 네. 네가 사는 도시 이름 뭐야? 몰라? 네가 사는 도시의 이름? 지연이, 너 네가 사는 도시의 이름 뭐야? 도시 이름. 네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뭐야? 어허, 이놈 봐라. 이런 거 다 구미, 마이크, 이지연 이런 것도 다 이름씨라고 합니다. 또 어떤 씨가 있다냐? 어떤 씨? 어떤 씨가 있다 했습니다. 뜻은 행복한, 슬픈, 피곤한, 졸린, 화가 나, 배고픈 이런 말을 가진 애들을 어떤 씨라고 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 무슨 씨가 있다 했네요. 어찌 씨? 오, 어찌 씨. 어찌 씨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연이는 뭐 어찌, 어떻게, 어찌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지연이 학교 어떻게 가? 차를 타고. 차 타고 가? 차 타고 라는 이런 의미를, 의미, 의미의 덩어리를 어찌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만 있는 무슨 시가 있다? 제비씨.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제비씨,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앞에 놓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 앞에 놓느냐? 이거 무슨 시죠? 인더룸. 인더룸의 뜻은? 방 안에. 그렇죠.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 앞에 놓기 때문에 앞제비시라고 하고요. 이름 시는 아까 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네. 근데 앞제비시 붙이니까 이거는 인더룸은 질문이 바뀝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뀝니다. 앞제비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트는 무슨 씨일까요? 이름씨. 이름씨죠. 계속해서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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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오케이, 무슨 시일까요? 어찌 시? 오케이, 뜻이 뭐였더라? 울다. 울다, 외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뜻을 알면 시를 구분하기 제일 쉬운 무슨 시예요 이거? 어찌 시? 하다 시고 울다. 울다, 외치다라며 뭐뭐 하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하다 시라고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ght. light. 여기 L-I-G-H-T. 오케이, light가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일까요? 이름시. 이름시고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 어떤 별? 밝은 별. 어떤 이불? 가벼운 이불. 오케이, 밝은 별 그랬고 가벼운 이불. 어? 별하고 이불은 둘 다 같은 시인 것 같은데. 얘들 무슨 시야? 어떤 시? 아닌데? 이름 시. 이름 시죠. 자, 내가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냐. 어떤 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시를 꾸며준다?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이름 시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것이라고 해요. 것. 마이크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마스크라는 것 전부 다 것이야.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냐? 어떤 시는 어떤 것, 어떤 것 밝은 별, 어떤 것 가벼운 이불. 어떤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이런 시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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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 오케이, 무슨 시죠 이거? 이름시. 이름시죠. 무엇을 먹고 싶니?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답. 파이를 먹고 싶어요. 타이. 타이. T-I-E. 오케이, 이 뜻일 땐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뜻일 땐 이름시. 이름시죠. 그래서 sky. sky.
SKY. 헤이, 무슨 씨죠? 이런 씨. 이런 씨죠. Sky. 계속해서.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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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씨죠? 하다 씨. 이 뜻일 때는? 이런 씨. 헤이, 시 구분 잘 하네요. 잘했습니다. 오케이.